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아, 12월 28일자 녹화분인데요. 오늘 뭐 시장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아, 배당락을 하루 앞두고 제도 변동성이 컸는데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경기 부양 법안 조금 시위를 지체한 후 서명했다는 소식에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좋았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말, 이제 내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 묵직한 주제 중에 하나인 중국을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리드에서 중국 관련해서 항상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용인대 박순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재확산. 네, 중국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정부에서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엔트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고요. 2020년 중국 시장 개방 상황 및 그 성적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교수님. 네. 뭐 늘 바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도 지금 오후 이 시간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 교수님도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만 한 시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좀 쉽게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네. 즐겁게 한 시간 한번 즐겁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무거운 하겠습니다. 이슈라도 즐겁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먼저 코로나 관련했어요. 네. 우리도 지금 뭐 2.5 단계, 뭐 사실상 3 단계나 비슷한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무슨 뭐 영국발 뭐 변종 바이러스 소식도 들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백신 접종도 시작했습니다만 중국도 지금 약간 만만찮다면서요 상황이 만만찮다기보다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낫다. 훨씬 뭐 이렇게 뭐 우리 한국 지금 1,000명대인데 거기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워낙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식 도시 봉쇄와 전수 검사를 하니까. 그럼 한두 명 나오면 거의 뭐 전시 수준 상태로 조사를 한다라는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뭐 흥룡광산 위쪽 추운데 추운 동네부터 빨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겨울이니까 더 추워서 좀 확산이 더 빨리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흥룡광산이나 길림성에서 이제 부분적 확산되다가 뭐 지난 10월 달에 또 한 칭다오에서 또 한 8명 나왔는데 그 칭다오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 1,000만 명 다 또 전수 조사를 하고. 뭐 최저는 뭐한 8명 뭐막그 반응 나와 네, 거의 전수조사에 전수조사를 해버려요. 네, 네, 네. 쓰촨 청두 같은 경우도요. 12월 달 한 5명 발생했는데도 뭐 거의 뭐 지금 다 아는 분위기. 아. 최근에는 베이징도 지금 그 한국 분이 여기 있다가 이제 무증상으로 가셨는데 그 양성 반응이 나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왕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 전수조사를 네. 하고. 그러니까 몇 명이 나오면 뭐 거의 뭐 천만 명을 열흘 만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전시 뭐 거의 뭐 그쪽 표현을 이야기를 쓰면 한 전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전시 수준에 가까워. 거의 뭐 줄 서 있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보면 그냥 근데 그 대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중국인들이 그냥 웃으면서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뭐 한 3시간 4시간 거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 지금 한 1시간 반이면 이제 곧 탈 것 같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동영상 안에 그대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확산이 되긴 한데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나라 기타 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이 그다지 뭐 이렇게 확산 속도가 확 커진다든지 뭐 몇백 명, 몇천 명 뭐 이런 식의 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크고 작은 디폴트 소식이 네. 중국에서 들려옵니다. 좀 그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아 이게 디폴트 있으는. 사실 계속 나왔던 이슈고 우리가 부실기업 정리하겠다는 네. 게 2015년도부터 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좀 해묵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왜 갑자기 올해 많이 왔느냐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예. 크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경제 주기적인 흐름상 요인으로 하나를 보고 첫 번째 금융 시스템적인 변화의 요인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이 경제 주기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계속 좋았을 때 이제 무리한 투자 외형 확장을 계속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우대금리 LPR 관련된 것도 또 금리가 상승을 또 했고
그러니까 돈은 못 버는데 그 가파의 돈은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제 주기적인 요인으로 기업 측이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네. 이제 이 중국 이 금융 시스템이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라는 것들을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이제 안 좋았죠. 맞아 떨어지면서 올해 또 유난히 좀 이게 지금 붉어져 나오는데 올해 지금 회사채 디폴트 규모를 지금 여러 자료를 좀 보면 올해 한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 1,500억 위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00억 위안 정도.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한 25조 4천억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국유기업 비중이 한 35에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대 6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영이 4, 민영이 6. 그러니까 우리가 국영 우리가 중국 하면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그다음에 뭐 가계 부채가 있는데 기업 부채가 심한데 국영 부채만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이 국영 부채뿐만 아니라 민영 부채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고 정부 입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정리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좀 털고 가자. 네, 털고 가자.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민원회장 이강도 이런 말을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대량 풀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 시그널을 줬고 네. 이게 쌍순환하고도 연결이 되는 고리도 있습니다. 이제 자체 기술 개발 역량이 안 되면 정부가 안 봐주겠다라는 이야기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방향성에서 이제는 미중 간의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커플링 속에서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미국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을 했고 11월 17일 날 발개이 우리 같은 기재부 같은 데서 네. 기업 부채 위험 관리 조치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시그널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특히 신용평가 시스템을 좀 다시 한번 짜보자 이것을 한번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다가 그 바로 직후에 리오 경제부총리가 이제 금융 안전 발전회의, 그러니까 가장 금융 전체의 시스템을 잡는 네. 이 금융 안전 발전회의에서 이제 기업 디폴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시행해라. 뭐 계속하고 그다음 자구책을 주문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계속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나왔던 게 뭐냐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쪽 분야의 업종에 들어온 기업들은 다 돈을 빌려줬거든요. 이름하여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고 있었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빌려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LGFV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중앙 부처에서 이제 경제 리오 부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기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불 거절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거라도 믿는 게 있었는데 아하.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나자빠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제가 좀 그러니까 아까 민영화 구경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많이 한 칭하 유니 같은 경우부터 시작했던 부분 유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여러 번 석탄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칭하 유니는 제가 이제 뭐 신문사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무슨 기업이죠 그게? 예? 지금 말씀한 칭하 유니? 예, 칭하 유니. 예, 우리가 예, 우리 칭하 유니는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가장 반도체. 부분, 예. 칭하 유니 그룹 가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의 상징이 칭하 유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예. 장작 큰아들 역할을 하는 게 칭하 유니거든요. 어허. 그다음에 YMTC도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칭하 유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제가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칭하 유니는 데리고 가는데 근데 분명히 11월 달로 돌아갑니다. 그때 막 처음 튀어나왔을 때 네네. 칭하 유니는 막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저는 그래도 근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근데 일단은 분명히 불렀을 거다. 왜냐하면 큰 아들이기 때문에.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내가 쳐부었는데 네가 큰 아들이면 큰 아들 역할 좀 해라. 네가 행기 뭐 있어? 네. 지금은 똑바로 안 하면 응? 이제 둘째 아들 더 밀어준다.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장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분명히 불려왔을 거고 이게 칭하 유니그룹이 51%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칭하 홀딩스가 51%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네. 그 홀딩스 회장도 제가 칭하대 제 동문이고 제 바로 위에 선배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부적 얘기를 하고 있었죠. 들어서 저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칭하 유니가 그래도 메모리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댓글로 가야 되는데 자구책에 대한 일단은 네가 한번 써와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매각을 하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칭한 윤희는 뭐 시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근데 네. 조금 더 경고 메시지 주는 거죠.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경제가 이제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마냥 뒷배경 믿고 백 믿고 해서 빚내서 막 약간의 부실도 대충 뭐 회계로 어떻게 떼어가면서 막 키우던 단계로 가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경제가 고도화 될 거.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핫 이슈예요. 오늘도 추가로 한 8% 빠졌나 본데 최근 한 며칠 한 30%였어요. 그죠? 네, 30% 이상.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울상이죠 투자자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때 10월달에 마윈 괘씸죄 얘기했죠. 마윈이 어디 가서 뭐 말 한마디 잘못해 약간 괘씸죄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관련 기사들을 좀 읽다 보면은 중국 정부 뭐 공산당 정부 그쪽 입장에서도 명분은 서요. 이 부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썰이 많아요. 썰이 예.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심플하게 알리바바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 너무 정부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흩어져 있는 지식을 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 일단은 괘씸죄 우리 제목에 나오는 괘씸죄 맞죠? 괘씸죄 맞는데 그럼 괘씸죄가 어떤 괘씸죄인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 일단 먼저 예. 보자 원인부터 예.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다 상하이 와이탄 금융 포럼에서 했는데 그 방송을 한번 그게 10월 24일 보셨죠? 네, 10월 네, 24일 맞아요. 예. 그 뭐 자막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원어를 듣잖아요. 네. 그게 한 2-3분 정도 내용이거든요. 마윈이 연설할 때 연설을 네, 한 네, 거죠 네, 앞에서. 네. 네 공개 그 기조 발표를 기조 발표. 네. 네. 그게 한 2-3분 정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톤이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톤이 중국 저 친구 작심하고 왔구나 작심하고 나왔구나 하는 느낌 톤이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게 중국을 아는 사람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어떤 괘씸죄냐 첫 번째 마회장 전에 누가 했냐면 왕치산 부주석이 했어요. 왕치산 부주석은 누구냐면 시진핑의 책사 같은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친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치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율 검사 위원 주임도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적을 치는 맞아요. 뭐 진짜 앞장서서 칼잡이 역할을 네.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뭘 했냐면 아 중국 지금 안정화해야 된다. 이게 P2P 금융 사기 심해가지고 이 시민들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 리스크 안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막 얘기를 했어요. 금융 리스크요. 리스크에다. 왜냐하면 사실이 막 P2P 금융 많거든요. 딱 하고 나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왕치산 다음에 바로 마윈이 그다 다음 아마 바로 다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딱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키워드 정신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금융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근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작심 발언인데요. 네, 그렇죠. 듣기 이런 말을 들으시죠. 근데 이 말을 웃으면서 한 게 아니라 비장하게 뭘 좀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보수적인 이제 너무 관리 감독 기관 너무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관리 감독에 대한 걸 너무 세게 한다라는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의 금융 당국은 감독만 하지 관리는 없다. 아하. 전문가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전문가와 우리가 이론과 실무 네. 그러니까 규제 당국은 이론만 알 뿐이지 실무를 네가 아니?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만 이제 관리는 없다. 이런 말 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 금융기관을 이제 전당포 영업에 비유를 했죠. 전당포 영업. 전당포.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혁신 지금처럼 규제 개혁 이걸 더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서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경제 혁신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은 아니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네.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 이 부분에서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라는 말이 아니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중국 은행 국유기업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근데 딱 들어봤을 때 어떤 느끼냐면 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하는 소액 대출 그 전당포 아니야? 네? 결국 하는 것처럼 근데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이놈이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전당포란 표현을 써?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옛날에 디지털 우리 위안화 화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그걸 했는데 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거. 그래서 화폐에 대한데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는 뭐라 해야 되나 매우 미묘합니다.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정부가 하는 게 결국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거 있는 모바일 결제 독점 시장 이거를 통합하려는 의도 아니냐. 아.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예. 엔트그룹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액 결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모바일 결제 시장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예. 이래서 의도를 반박한 거죠. 네 개가 이제 딱 들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내용을 네 가지를 정리를 하면 금융 규제를 하지 마라. 그래서 금융 규제를 하면 금융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대의적인 내용.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마윤 회장 말이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에 다 엔트그룹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 그걸 막으면 나한테 영향이 된다는 게 보이는 거지.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라인 소액 대출. 네. 아까 온라인 소액 대출. 이게 이제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통합 의도 이런 부분들을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섭섭함을 비장한 각오로 너무 톤을 하니까 내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거 하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반독점 방지안도 초안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반독점법이 중국이 2008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이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 행정명령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딱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M&A를 할 때마다 M&A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걸 맡고 있는 투자가 인베스트먼트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인데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세계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뭐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마윈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끌려가서 안 맞은 것만 해도 다행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어떠한 함의가 있느냐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요. 네, 부분인데 좀 우리가 좀 복잡한 마윈 오늘 주제가 오늘 마윈과 중국 정부와의 복잡한 함수 관계를 이해라. 근데 이게 그러면 알리바바에서 그치나 그 알리바바에서 그치고 이렇게 알리바바만 제대로 이렇게 손 봐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뭐 중국 당국에 알아서 그 길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소액 대출은 이미 엔트그룹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소액 대출을 이미 여러 가지로 지금 문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조율해서 기준을 낮추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11월 그 언제야 2일하고 4일로 기억하니까 미 대선 전 하루 전 하루 후 그렇게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IPO를 갖다가 350억 불 정도. 예, 바로 캔슬을 했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도 중국 당국도 이제 그렇게 작심을 했는데 지금 이 엔트 상장은 아직도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일부 국유 지분 자, 얘기는. 자, 그게 중요하죠. 이제 여기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오늘 핵심인데 국유화 지분하겠다. 상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좀 이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엔트 일부 지분 국유화 이야기는 외신 보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하.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불려가서 그다음 두 번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마윈 측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냥 그건 이제 그게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를 해서 네. 자금줄을 목을 쥐고 예. 그 엔트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하고 돈 예. 필요하지. 예. 내가 지분 살게. 그래서 그렇게 갈. 그래서 지분을 가져간다. 혹은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2차 면담 때 마이장을 포함해서 엔트 경영진을 다 불렀어요. 네. 1차, 2차까지 했죠. 나름 협박을 했다. 심리적 압박을 받은 마윈 회장이. 마윈 회장도 여러분 전인대 위원입니다. 전인대 위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전인대 위원. 네, 위원이었다. 그건 당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마윈 회장이 어쩔 수 없이 구구 일부 지분의 국유화를 결정을 했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금 확정된 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의 이게 점점 심한 그러니까 반독점법에 의해서 지금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고 옛날의 행보하고 다르게 마 회장이 지금 두문불출한 상태고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 정도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게 함수관계를 어떻게 지켜봐야 되냐 좀 더 거슬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윈 회장이 중국 공산당한테
미은 오리틀이 박힌 것부터 좀 거슬러 한번 가볼게요. 그 2014년 알리바바 뉴욕 상장할 때부터잖아요. 뉴욕 상장할 때부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 국내해라. 예. 그냥 상하이다 하라고. 예, 예, 해라 했는데 예. 그냥 뉴욕 갔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야 결국 우리가 키워서 만든 네가 결국 외국 사람들 돈 벌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일단 그때부터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 그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있는데 타오바오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타오바오는 짝퉁의 대명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타오바오에 파는 것은 열의 아홉은 전부 다 가짜야. 이게 보편화된 것 같다고. 예. 그때 중국의 국가공생정관리청국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그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정품은 한 3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는 다 가짜야.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진짜 맞거든. 만해가지고 네. 마요네즈에 사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사이가 좀 밋밋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게 기폭제가 된 거죠. 예. 기폭제 됐는데 저는 이번 지분 국유의 함의를 어떤 걸 봤냐 네 가지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가지. 첫 번째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엔티 그룹이 중국 정부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 너무 방대해졌다. 너무 컸다. 너무 컸다. 조금 더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정부의 비대칭성이 생겼다. 정부의 예. 비대칭성이 있다. 그게 핵심은 금융이 아니라 빅데이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알리바바가 생태 구축하고 빅데이터가 제가 추측건 한 10억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통제하더라도 알리바바 자체적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역량이 무궁무진하고요. 또 알리바바가 해외 인터넷 금융 기업들을 많이 M&A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 태국이든 뭐 여러 나라 인도든 네. 그래서 제3국의 빅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알리바바 생태계를 어쨌든 정부 통제 두면 안 될 만큼의 정부의 비대칭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보고 있는데 반독점 이런 아젠다를 통해서 한번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처음 첫 번째 함이고요. 두 번째가 얘가 좀 크니까 공산당의 영향력에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컸다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다. 마윈 회장이 엄청난 불을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더 쇼맨십도 강하거든. 앞에 나가서 이상 옷도 입고 막 춤도 추기도 하고 좀 이제 어깨 힘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엄청난 불을 축적했는데 네가 거기서 공산당의 생태에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좀 줘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16일, 18일에 나온 중앙경제공작회의 우리가 잠시 2부에서도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네. 내년도에 중국 돈이 어디로 풀릴 것이냐 여기에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지난 12월 16일, 18일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공작이 그러네. 업무란 뜻이에요. 업무. 네. 중앙경제업무회의. 공작회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내년에 중국 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네. 타겟 목표점을 어디에 방점을 두겠다. 그 말에 하면 그렇게 돈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의 8대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반독점 방지 혹은 자본시장의 무질서한 확장 이거 방지하겠다. 딱 엔트 그룹을 딱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표현이 딱 맞잖아요. 딱 뭐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서는 표현이에요. 네, 네, 네. 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실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소액 대출 규모가 그러니까 엔트 그룹이 온라인 신용 대출 규모가 네. 자산 대비해서 위험할 정도로 너무 커졌다고.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중개 대출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면 엔트가 잘못되면 그 여파라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P2P 지금 금융 사기 이런 얘기 많이 네. 다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온라인 대출 규제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인 파산이 확산되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이게 350억 불 되는 최대 IPO를 앞두고 이게 이제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공산당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중국에 예, 들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걱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액 대출에서 자산 대비 위험할 정도 너무 컸다. 너무 많이 대출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쟁적 이슈. 정쟁적 이슈라는 게 이제 좀 정치적인 함수 관계에 예, 있다는 예.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엔트그룹이 그 아시겠죠? 항저우에서 창업을 했지만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주류지만 지금 상하이 방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장점인 게. 네, 장점인 게. 실제 엔트그룹의 장점인 계열의 손자가 만든 사모펀드가 투자해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이것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네 가지 부분에서 함이.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슈를 던져놓고 이야기를 해도 다 스토리는 다 되는 건데 예.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한 번은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그 뭐야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 예전에 그 안방보험 거기도 이렇게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중국 정제? 공산당에 대해서 뭔가 좀 개심죄가 걸린 케이스인가요? 거기도 그쵸. 약간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아무 그러니까 정책적인 아젠다 정쟁만으로는 한 기업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미운 털이 바뀐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논리요. 중국 공산당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분명히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예, 했대. 예, 근데 예. 그것만 가지고 이만큼 큰 애를 하긴 안 되니까 뭘 복합적인 것을 이걸 잘 다스려서 시그널을 주고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보니까 정쟁적 이슈도 또 연결돼 있고 이걸 묶어서 한번 그냥 공개적으로 한번 지금 그러면 안방 그룹 같은 경우는 저기 있죠 있습니다 네. 있긴 있는데 네. 뭐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입었길래요? 아 회생불능? 아니 그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엔트구도 마찬가지 엔트가 그러면 안 될 것이냐 저는 상장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청번은 시진핑 주석의 또 하나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예. 상징적인 필요하고 예,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막 이런 이슈가 더 커지면 예.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안 들어옵니다. 예. 아 그렇겠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씨 이거면 무조건 가서 충성해야 되나? 대외기 흔히들 말하는 거 대외 중국은 금융 자본 시장 개방한다더만 이걸 잡으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책에서도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은 통제와 개방을 보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좀 같이 봐요. 그러니까 레드 라인을 잘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일부 주제에서 중국 시장 개방 상황 올해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거는 2부 주제하고도 연결되니까 2부로 가고 1부에서 마저 이거 한번 여쭤볼 교수님. 네. 지금 이거 알리바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가 뭐 엔트 그룹이 됐건 뭐가 됐건 알리바바처럼 그렇게 가면은 아니 뭐 우리가 이른바 뭐 아마존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했더니 골목 상권 무슨 뭐 가게 열어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다 박살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중국 같은 데서 인민하는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거는 이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지금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뭡니까? 페이스북 지금 법무부한테 독점. 예, 반독점 그거로 되어 있고. EU에서도 아마존도 지금 기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글로벌한 현상이 되어 버렸어요. 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독점을 하고 지금 모든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애들만 돈 벌어 주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아이템인데 사람들은 일자리 잃어버리고. 다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돈이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어떤 정책이 있냐면 타오바오 입점을 하면 다른 데 입점이 안 돼. 아. 독점이 다 걸리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알리바바에서 팔려면 딴 데 가면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요. 중국 내에서 이번 기회에 잘했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리바바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해.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지가 너무 잘났고 너무 돈을 다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런 얘들 이게 못하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저는 듣지 않습니까?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불만의 목소리 이번 잘한 거야 정부에서 이번에 한 맛을 좀 보여줘야 돼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본 입.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알리바바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보면은 잘 달려오던 이 아마존 같은 이런 어떤 주식들이
지금 약간 반독점 이슈에 걸리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세금 관계도 지금 디지털 텍스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매길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게 뭐 글로벌 아젠다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 단 이게 그런 생태계가 그렇게 수렴이 된다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은 좋다니까 그죠? 모두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생 그게 아니라 상생이 아니고 점점 쉽게 너무, 말하면 너무 기울어져가 빈부가 더 심해졌다 더 심해지네 그 2부에서 도 정말 설명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가 통해서 오프라인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지배해 버리니까 오프라인 다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소비가 더 안 살아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단순히 지금 있는 정책들이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에서 했다는 걸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목소리를 던지고 있다고 중국 정부한테.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때린 거다. 우리가 뭐 그냥 단순화해서 일종의 마윈이 뭔가 괘씸죄 걸렸나 했지만 그렇게 거기에는 보시면. 뭔가 지금 글로벌한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그런 쪽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마냥 환호하기에는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이제 커지는 벌써 세월이 됐다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그래서 정부가 딱 나서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 그렇게 많이 벌면은 뭐 세금을 왕창 내서 피해 본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도 아까 오프라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상권들이 소상인 상권들이 더 죽어나니까. 그러니까 죽어나는데 무조건 요즘 분위기가 오프라인 안 되니까 그럼 타오바오 입점해야 돼. 입점하는데 뭐 안 돼, 뭐 안 돼. 물론 형식적으로 말은 됩니다. 시투시니까. 네. 근데 이게 그만큼 또 그 안에 있는 틀에서 룰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오프라인이지만 그거 하면 그 생태계 틀 빨려가면 빨려갈수록 돈은 어디에 수렴돼요? 한 곳으로만 수렴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에. 네. 그거는 뭐 이거 진짜 앞으로도 글로벌 아젠다로서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맞습니다. 한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이슈가 될 만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